안녕하세요.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오늘은 7월의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다 보니까요,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없느냐 하는 질문과 요청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15분 전신 땀 스트레칭, 짠! 7월의 챌린지표도 준비했으니까요, 이번에도 꼬박꼬박 체크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휴가를 앞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스트레칭이라도 꼬박꼬박 지키셔서요, 붓기도 좀 제거하고 체지방을 정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5분 전신 땀 스트레칭 시작해 볼까요?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가지런하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10개 손가락 깍지를 끼워주시고 팔뚝과 두 손으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뒤쪽으로 뻗어서요, 플랭크 자세를 우선 만들어주시고 엉덩이가 조금 솟아오르게끔 한 반발자국 정도만 앞으로 걸어옵니다. 자, 이제 오른발 뒤꿈치를 뒤쪽 바닥을 향해서 꾹 하고 낮춰보세요. 발목 각도가 아주 뾰족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팔뚝이 밀릴 수 있으니 자꾸 벌어진다 싶으시면 좀 오므려 주시고 아랫배를 몸속으로 쑥 빨아당겨서 몸무게를 지탱하셔야 돼요. 자, 발목 뒤쪽과 종아리 뒤쪽 근육을 팽팽하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이제 반대발도 똑같이 해볼까요? 왼 뒤꿈치를 꾹 하고 최대한 눌러주세요. 그래서 팽팽하게 늘어나는 감각이 느껴지는지도 체크해 볼게요. 다시 오른발 뒤꿈치 한번 꾹 누르시고요. 꾸준히 호흡해 주셔야 돼요. 호흡을 후 내쉴 때는 마찬가지로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어주세요. 다시 왼발 한번 꾹 눌러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오른발 뒤꿈치 꾹 누르시고 몸이 바닥 쪽으로 처지지 않게 끊임없이 밀어내 주셔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꾹 하고 눌러주시고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후 내쉴 때 아랫배를 쏙 넣습니다. 자, 이제 두 무릎을 가지런하게 바닥에 놓으시고요. 한 손 한 손 바닥에 어깨 너비만큼 넓혀서 짚어줍니다. 두 발은 골반 너비에서요, 엉덩이를 쫑긋 들어 올릴 텐데 뻣뻣하신 분들은 무릎을 다 펼 필요가 없어요. 다만 10개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볍게 움켜잡으시면서 갈비뼈와 허벅지가 점차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겨드랑이도 팽팽하게 만들고 가능하시면 양 무릎을 조금씩 펼치시면서 엉덩이를 높게 축해 올려줍니다. 종아리 뒷면, 허벅지 뒷면까지 개운하게 펼쳐보세요. 한 번만 더 깊게 숨 마셨다가요, 한숨 길게 후 내쉬세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려주시고 한 발 한 발 앞쪽으로 걸어갈 텐데 두 발을 어깨 너비의 두 배 정도로 좀 널찍하게 벌려보시겠어요? 양쪽 발끝은 딱 정면이거나 혹은 조금 안쪽으로 오므려주세요. 척추를 길쭉하게 한번 뻗어보실래요? 이 자세에서 손끝이 바닥에 잘 닿지 않으시면 종아리나 정강이 뼈를 짚고서 척추를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으시고 등 뒤쪽은 평평하거나 오히려 약간 오목해진다 생각하시면서 가슴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번에는 척추에 힘을 풀어 깊숙하게 숙여줍니다. 두 차례만 더 반복해 볼게요. 손끝을 세워서 척추를 뻗으시거나 어려우시면 종아리 바깥쪽을 짚어주세요. 그리고 정수리를 앞으로 위로, 가슴도 정면을 향해서 꼿꼿하게 내밀어줍니다. 숨을 한번 마셨다가요, 내쉴 때 아랫배를 푹 잠그시면서 깊숙하게 숙여주세요. 한 번만 더 반복합시다. 자, 마시는 숨에 척추를 꼿꼿하게 뻗으시고 잠시 유지해주세요. 마지막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깊숙하게 숙여주세요. 자,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손바닥으로 잠시 바닥을 짚으시고요, 발끝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한 발 한 발 바깥쪽을 향해서 45도 정도 열어보실까요? 안쪽으로 닫으시면 무릎이 너무 오므려질 수 있고요,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벌려도 비틀릴 수가 있어요. 한 손 한 손 허벅지를 짚고 상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선은 두 손으로요, 다리 안쪽을 충분히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몸통을 조금 비트시면서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시원하게 한번 늘려보도록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세요. 숨을 마실 때는 갈비뼈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내쉴 때는 척추를 꼿꼿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 숙여봅시다. 여러분, 등 말리면 안 돼요.
가슴을 활짝 펴고 엉덩이를 뒤로 쫑긋하게 꺼내주세요. 숨을 한번 마셨다가요. 내쉬면서 후, 다리도 펴고 양팔도 잠깐 풀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셔서 깍지 낀 손 뒤집으시고요. 내쉴 때 똑같이 무릎을 구부리시면서요. 척추는 빳빳한 상태를 유지하며 앞을 향해 가능한 만큼 숙입니다. 등이 구부러질 것 같으면 조금 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랑 허리에 힘을 꼿꼿하게 써주세요. 숨을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쉴 때 손바닥으로 천장을 밀듯이 쭉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번엔 양손 허리 뒤에 깍지 껴볼까요?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펴입니다. 깍지 안 되시는 분은 뒤로 나란히 뻗으시면 돼요. 자, 무릎을 좌우로 벌리시면서 척추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숙여요. 양 가슴을 활짝 펼치고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어주세요.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씩만 더 반복합시다. 양손 머리 위로 숨 마셨다가 내쉬고 자, 양발로 바닥 꽉 밟으시면서 마시는 숨 일어나요. 깍지 낀 손 뒤집으세요. 내쉬는 숨 아랫배를 쏙 잠궈줍니다. 한 번만 더 마시고 이제 양손 허리 뒤로요. 깍지 끼셔도 되고 풀어주셔도 돼요. 내쉬는 숨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셔서 한 호흡을 후 하고 골라주세요. 자, 오른쪽 발끝을 안쪽으로 닫고 왼발은 바깥쪽으로 열어보실래요? 양팔을 좌우로 수평하게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쪽 무릎을 구부려 보셨을 때 다리 간격을 조금 더 넓혀주셔도 괜찮아요. 어려우시면 조금 좁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펼치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을 향해서 천천히 기울여 볼게요. 팔뚝부터 해서요. 겨드랑이 바깥쪽 갈비뼈 주위까지 팽팽하게 늘려주실 텐데 왼쪽 갈비뼈에다가 호흡을 좀 더 많이 불어넣는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만 더 숨들이 마시고 한숨 내쉬고요. 왼발 바닥으로 지면을 꽉 밟으시면서 일어나 두 손 허리 뒤에 감추세요. 그리고 마시는 숨에 가슴을 펴치셨다가 내쉴 때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척추는 대각선 앞을 향해서 길쭉하게 뻗습니다. 유연하신 분들은 많이 숙이실 수 있겠지만 등이 구부정해지면 마찬가지로 등을 펼 수 있는 위치에서 잠깐 머무를게요. 숨을 한 번 더 마시고요. 내쉬는 숨 천천히 일어나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가슴 활짝 펴지셨다가 내쉬는 숨에 우측을 향해 쭉 기울여주세요. 왼 갈비뼈를 벌려주시고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일어나시고 두 손 허리 뒤에 깍지 끼워주세요.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열고 내쉬는 숨 왼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대각선 앞을 향해 척추를 내밀어줍니다. 자, 숨 마실 때 올라와서 이제 반대쪽 연습해볼까요? 왼발끝을 닫고 오른발끝 열어주세요. 가슴을 활짝 펼칩니다. 자, 오른다리 반으로 굽혀요. 숨을 크게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왼쪽을 향해 천천히 기울여주세요.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일어나세요. 양손 허리 뒤에 깍지 껴보실래요? 마시면서 가슴을 펴고 내쉴 때 오른 무릎 구부리면서 상체는 대각선 앞을 향해 곧게 뻗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내쉬는 숨 무릎 펼치면서 일어납니다. 준비 마시며 가슴 펴고 내쉬며 왼쪽을 향해 쭉쭉쭉쭉 뻗어주세요. 여기 갈비뼈에 호흡 더 많이 불어넣어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쉴 때 오른발로 바닥 꽉 밟으시면서 후 올라옵니다. 양손 허리 뒤에 깍지 끼시고 마시는 숨 가슴 펼쳐요. 후 내쉬면서 힙을 뒤쪽으로 가슴은 앞을 향해 천천히 내밀어 볼게요.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는 숨 후 천천히 일어나 올라오십시오. 자, 이제 두 발을요 본인의 골반 너비 정도로 조금 좁게 서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것보다 넓으셔도 되고 조금 좁게 하셔도 되지만 발바닥 전체가 잘 바닥에 지지되고 무릎 흔들리지 않게끔 주위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두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 볼까요? 그리고 갈비뼈 가득 호흡을 채우시면서 마시고 내쉴 때 힙을 뒤쪽으로 천천히 빼내줍니다. 의자 자세라고 하고요. 본인이 발을 벌린 너비만큼 무릎을 벌려주셔야 돼요. 숨을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쉴 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꽉 누르시면서 일어나 두 손 허리 뒤에 깍지 끼세요. 깍지 안 되시면 풀어놓으셔도 돼요. 마실 때 가슴을 펴고요.
내쉴 때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면서 갈비뼈를 허벅지 위에 천천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두 팔은 머리 뒤로 안 넘겨도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어깨 주위에 힘을 풀고 툭 하고 떨어뜨려 보세요. 다시 숨 마실 때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갑니다. 내쉬는 숨 힙을 뒤로 쭉 빼내시면서 의자 자세요. 발바닥 전체로 지면 고르게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숨 마셨다가 내쉴 때 꾹 누르시면서 후 일어나셔요. 양손 허리 뒤에 가슴 끼세요.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내밀고요. 내쉬는 숨에 두 손은 허리 위에 두시거나 머리 뒤로 넘기셔도 좋아요. 한 호흡만 더 마셨다가 한숨 내쉬면서 후 하고 일어나주세요. 여러분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자,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쭉 뻗으시고요. 내쉴 때 두 팔을 뒤쪽으로 휘저으시면서 똑같이 의자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등이 평평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깍지를 끼시면서 깊숙하게 숙여주세요. 자, 세 번만 함께 호흡해 봅시다. 마시고 내쉬고, 가능하시면 골반을 좀 더 하늘 쪽으로 축하 들어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한숨 내쉽니다.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와서요.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들고요. 내쉬는 숨 큰 원을 그리듯이 양팔을 풀어 내려줍니다. 자, 이제 한 호흡을 좀 고르시면서 배를 대고 한번 엎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왼쪽 다리를 반으로 구부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발등을 편안하게 잡아보세요. 만약에 오른손도 쓰실 수 있다면 함께 발등을 잡으시고요. 어려우시면 오른팔은 그냥 뒤쪽으로 쭉 뻗어 풀어 놓아주세요.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한숨 내쉴 때 왼 발등을 힘껏 밀어내시면서 몸을 일으킵니다. 이 발을 물론 당겨주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은 가슴을 쭉쭉쭉쭉 펼치면서 등의 힘을 좀 더 써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다면 뒤쪽에 뻗어져 있었던 오른다리도 천천히 들어 올려주십시오. 잠시 숨 골라보실래요? 마시고 호흡 내쉴 때 배를 쏙 넣어주세요. 마실 때 배가 나오지 않게 주의하시면서요. 내쉴 때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내쉬면서 가라앉혀줍니다. 이제 반대다리 똑같이 연습해 보실래요? 오른다리 반으로 구부리시고요. 발등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발 안쪽 혹은 발목 안쪽을 감쌀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양손 잡으실 수 있으면 양손으로 함께 발바닥을 밀어서 어깨와 가슴이 활짝 펴질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반대다리는 바닥에 두어도 좋고 들어 올리셔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만 호흡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두 다리를 함께 구부리셔서 각각 발등을 감싸줍니다. 엄지손가락은 발바닥 안쪽이나 발목을 잡으실 수 있으면 발목을 완전히 감싸주시고요. 숨을 마실 때 가슴만 조금 들어 올려보세요. 내쉴 때 두 다리를 함께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많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힘의 방향을 좀 더 잘 쓰려고 해보세요. 양쪽 다리가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게 하셔서 엉덩이 힘 쓰시고요. 두 팔은 뒤쪽으로 끊임없이 밀어내셔서 등의 힘을 함께 쓰는 거예요. 만약에 발을 잡으실 수 없으시면 두 손과 발을 따로 풀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상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잠시 호흡하면서 버텨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 버틸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둘. 자, 셋. 너무 힘드시면 먼저 내려오세요. 둘.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내쉬는 숨 천천히 내려와서 양손 가슴 옆에 디디시고요. 자, 등과 허리에 조금 뻐근함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잠시 호흡 고르고 긴장감을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땀을 쭉 빼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한 달 루틴 스트레칭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잘 심어드리기 위해서 7월에 챌린지표나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사진, 영상을 스토리나 피드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단호핏 계정을 해시태그 해주시면 응원하러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스트레칭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 부끄럽네.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많은 스트레칭 영상이 필요하시면 유즈라이크 요가 채널에도 찾아주세요.